영경님 마이크 켜고 자기소개해 주십시오. 달마고치 2기고요. 이름은 김영경입니다. 달마고치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 사실 엄마표 영어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 알게 된 계기는 딸에게 선물을 받은 책이 있어요. 그게 바로 17년 보고서인데요. 근데 그 책을 여기 치워놓고 저기.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6살 되던 해에 봄살이 새벽 달림하고 다마고치라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유심히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하면서 그때 이제 좀 저의 영어 공부에 관심이 갔었고, 전 사실 제가 먼저 영어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예요. 그러다가 이제 엄마표 영어도 해야겠다 싶어서 달마고치 강연을 들어야겠다 중강연을 2기 때 수업을 들었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엄마표 영어가 아니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중강연을 듣고 큰 자극을 받았고, 또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어른이 하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? 좀 어릴 때좀 많이 노출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으면, 습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커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6살 때 가장 첫 번째로 힘들었던 게 이제 영어 영상을 보여주는 일이었는데, 그 전부터 이미 저희 아이는 한글 영상에 많이 노출되었던 아이라 뭐 전환하는 게좀 힘들긴 했지만, 그래도 이제 새벽 달림의 가르침을 받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현명하게 전환을 할수 있었어요. 또 제가 그전에 그리고 또 꾸준히 해왔던 거는 거의 뭐 2살, 3살부터 이제 잠자리 독서는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. 한글책으로. 영어책은 아니었지만. 이제 그렇게 아이랑 함께 루틴으로 하고 있는, 같이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지 엄마가 같이 한다고 하면 뭐든지 오케이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.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, 저는 사실 15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그 언더라이터라는 심사자로 근무를 했었어요. 근무를 했다가 그만두고 제주도로 이사 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고, 제주도에서 만으로 5년을 살았네요. 제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하면서 지금 다시 또 보험 쪽 일을 하고 있는데, 업계 일을 거의 4년을 넘게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건데, 근데 제가 저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 사이에 되게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. 팬데믹도 있었고, 그래서 뭔가 다 온라인화된 것들이 많았는데, 이쪽 업계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런 게 많이 바뀌면서, 달마고치든 뭐 낭독 스크리든 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구글 시트니 뭐 기록하는 이제 도구라던가 또는 그 캔바 이런 것들 저희가 썼던 거를 지금 되게 많이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대박이다. 그래서 예, 그래서 진짜 나의 경력 단절은 진짜 단절이 아니라 경력 심화였다. 새벽 달린 명언이죠. 그러게, 진짜. 다 그거를 꽉꽉 많이 채워서 뜯어내 4년, 4년 동안 낭독하면서, 동영상 편집하면서, 이미지 만들면서, 구글 시트로 기록하면서, 그런 것들이 다 정말 나의 손가락처럼 편안해진 거잖아.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저도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어떻게 쉬는 동안 뭘한 거야? 하면서 왜 이렇게 잘해? 막 이런. 뭔가 온라인에서 막 활동하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고, 제가 만약에 달마고치나 이런 낭독스쿨 이런 활동 안 했으면 뭔가 되게 어색하고 생소했을 일들인데, 전혀 그렇지 않게 느끼고 되게 자연스럽게 다시 일을 할수 있게 돼서 되게 많이 뿌듯하고, 역시 사람은 뭐든 해야 한다. 그러니까 그냥 있지 말고. 이런 걸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4년의 공백을 뛰어넘고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. 우리 블로 편집 하나 못해도 되게 당황스럽잖아. 딴 사람들 낭독스쿨 딴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혼자 못하면 패닉 되잖아.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놓은 진짜 쓸데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안 하는 게 쓸데없는 거지. 아무것도 안 맞아요. 하는 행위가 없는 것이 문제지. 뭐든 하고 있는 건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. 연경. 그래서 아무튼 이 30, 40대가 아이 키우느라 힘든 것도 있고 부부 관계도 사실 그렇게 언제나 순탄하지 않은 그런 힘든 시기인데 그럴수록 잡고 갈수 있는 루틴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그게 우리 아이한테 날마다 책 읽어주고 재워주는 거면 얼마나 편해. 일타쌍피. 맞아요. 그걸 실천하고 있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한해한해한해 이렇게 알차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. 연경. 네. 네.